누가 왕인가? 오늘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직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함께요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다 읽고 계시죠? 열왕기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헬라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서의 히브리어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멜라킴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하권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 통치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4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신앙과 그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입니다. 특히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권성 징악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신명기적 관점의 성경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승한 것, 흥망성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왕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헬라어로 바실레아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열왕기서도 유대민족의 바실레아, 즉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한 나라의 이야기예요. 이 나라들과 왕들의 존재, 그들의 행동과 상태를 확인하며 진정한 바실레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열왕기서의 첫 시작인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첫째 아들인 암논과 둘째 아들인 길르앗과 압살롬까지 모두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라는 이 넷째 아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왕위를 계승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됐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5절을 봅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사실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 솔로몬은 누구예요?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바세바는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잖아요. 그 죄 지은 아내의 후손인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거는 다윗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건 그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과 군사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다윗이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았죠. 자신의 형들도 다 죽었고 순서대로 한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차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용모도 준수했다 그래요. 제가 토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용모가 준수했어요. 잘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여기 뭐라고 얘기돼요? 한 번도 다윗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남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엄친아 그러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얼굴도 잘생겨. 공부도 잘해. 착하기도 해. 그 요즘 그 엄친아라 그래요. 엄친아. 그 엄친아. 그러니까 여자분들 결혼 1순위 엄친아. 6절을 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착한 아들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누가 봐도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잘생겼지. 아빠 말도 잘 들어. 어? 사고도 별로 안 쳤어.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줘서 갔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도니아가 왕 되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얼굴값 하는 거죠. 자기가 뭐라 그래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호위병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가 왕이라면 성경은요 그 왕 위에 또 한 분이 더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왕 중의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방법이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라고요? 잘못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괜찮아. 맞아 너 잘났어. 맞아 너 잘생겼어. 맞아 너 엄친아야. 네가 왜 못해?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가 중요하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늘 자기가 중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 그러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죠.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너를 위해서 네가 최고야. 그래요. 그런 어떤 자격지심과 그런 어떤 자긍감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운을 불어넣는 건 좋아요. 근데요 누가 봐도 잘생겼고 누가 봐도 몸도 좋고 누가 봐도 돈도 많고 누가 봐도 진짜 뭐 스펙도 좋고 그런 엄친한데 옆에 와가지고 너 최고야 너 잘났어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으쓱해 주는 거죠. 그렇죠 권사님.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죠. 지금 아도니아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의해서 지금 아도니아를 돕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금 누구의 줄을 잡았어요? 아도니아 줄을 잡은 거예요. 솔로몬 줄을 잡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솔로몬은 그냥 그저 그래 어? 죄지은 아내의 아들로서 자기들이 봤을 때 별로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어때요? 잘생겼죠? 말도 잘 듣죠? 능력도 있죠? 거기다 직계자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게 합리적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도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합리적인 것을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아주를 잡아요? 아도니아의 동아주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같이 계략을 꾸미는 거죠. 역대상 22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걸 택했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세상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효율적인 것보다 뭐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효율성, 합리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계명에 따라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더 생각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지만 제가 미국에서 만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사역은 벽에다가 액자를 하나를 박아도 그냥 프로페셔널 목수가 와가지고 딱딱딱 자루 딱딱 째가지고 착착착 해서 드릴 가지고 드락 해가지고 딱 째가지고 탕탕탕 한 번에 딱 받고 땡! 교회 사역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효율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럿이서 붙어가지고 집사님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그럼 뒤에서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맞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서로 막 구질만 하면서도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 옆에서 또 그러죠. 해봐 그냥 하다 보면 돼. 그러면 또 막 알아 그러면 또 들어보다 잘못 꽂았네. 그러면 또 다시 또 뽑아가지고 그러고 옆에서 또 내봐 그랬지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막 이거예요 교회사요. 그러면서 우당탕 우당탕 하면서 어떻게 하다 뭐 어쨌든 박았어요 결론적으로. 금방 박을 거 한 30분 떠들다 박았어. 그러나 교회 사회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잔소리를 하든 뒤에서 봐주든 의자를 잡아주든 어쨌든 간에 모두가 함께 동참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사회가 이런 거라는 거죠. 장로님 사진 한번 띄워주겠어요? 저 보세요. 우리 옛날에 조명 달 때 사진 보셨어요? 저 우리 남자 목장에서 다 들러붙어가지고 저렇게 저 송영희 집사님 밑에서 바치고 우리 신종화 장로님 받고 뒤에서 저도 구경 이거 제대로 박나 보고 있고 김성미 집사님 팔짱 끼고 똑바로 해 가면서 지금 딱 저 말씀하고 계시고 저는 이 사진 너무 저는 우리 교회에 뽑아가지고 액자로 나는 놔두고 싶어요. 너무 감동이야 저는. 왜 얼마나 시끄러워져 막 높으니 나으니 무겁니 뭐 막 사다리를 똑바로 잡냐 하여튼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목수 한 명이 와가지고 그냥 쉘이 그냥 한 방에 딱 박는 것보다 두덜두덜해도 함께 모여서 하나를 말하는 교회는 이런 연합을 요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시끄러워요. 우리 남자 목장은 알아요. 뭘 해도 시끄럽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개 잘 드셨잖아요. 개판 됐잖아요. 우리 잘 드셨잖아요. 어쨌든 시끄러워도 우리 남자 목장에서 다 투덜투덜 해도 막 다 17일간 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잘 먹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직 야외예배를 안 가봤어요. 기대돼요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도 고기 그렇게 또 잘 구우신답니다. 바깥에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하는 거. 할렐루야. 함께 사랑 나누는 거. 함께 교제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는 거. 내 돈 쓰면서도 기뻐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쉽게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는데 때로는 고생스럽게 반대로 어렵게 힘들게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와 요압, 아비아달은 자신들만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행복은요
거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선 그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와 시므이와 레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의 길에 섰어요? 아도니아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을 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전 모식갱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쿠데타는 성공하면 혁명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역적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이 사람들,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동아줄, 확실한 동아줄, 아도니아의 동아줄을 잡지 않고 어디 동아줄을 잡아요? 솔로몬 동아줄을 잡아요. 왜? 이거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 이게 아무래도 이거 잡으면 역적으로 나중에 아도니아 왕 되면 자신들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도니아의 그 동아줄을 잡지 않고 솔로몬의 동아줄을 잡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는 대세의 길을 가지 않고 홀로 다른 길을 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가는 길에 나는 반대로 어려운 길 간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만약 정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다 목이 잘리고 역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묵묵하게 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죠. 왜? 그 대세의 길보다, 합리적인 길보다, 잘생긴 아도니아보다 그들은 솔로몬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에게는 아도니아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큰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들뿐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겠나요? 그분 역시도 좁은 길을 가셨죠. 갇힙박 길을 가셨죠.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실패자처럼, 이사야에서의 예언처럼 볼품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역설은 뭔가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좀 참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에 여러분, 나라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왕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누구의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스스로를 높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어떤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성경공부 보면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고 가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 가인의 후손, 아니 그 아벨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죄를 짓고 우상을 지으니까 하나님 물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나서 노아만 살려줘서 또 자손들이 불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바벨탑을 쌓잖아요. 누구와 같이 되게? 하나님과 같이. 이 인간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본성, 이 나라는 본성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게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열왕기서의 첫 시작부터 다윗이 늙어서 쇠퇴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화려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왕의 권력도요, 결국 세월 앞에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도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준수한 용모와 좋은 스펙, 배경을 모두 다 가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인간의 왕도 쇠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라나 왕도 결국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열왕기서를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간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나라 역시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말씀인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호와인 줄 아는, 제가 교리 설교할 때 있죠, 믿음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 왕이라는 걸 알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의 백성이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와 왕인지, 누구의 왕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고 죽어서 천국 가서 잘 살 생각하는데 NO!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진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절대 쇠하지 않고 영원히 불변하시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 everlasting가,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자신의 뜻을 더 관철시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또한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이 고집과 아집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려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게 되면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이 꺾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이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왕이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왕이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힘들 때, 배고플 때 먹이는 게 왕이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죄악에게서 돌리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할 때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되는 것. 할렐루야. 아도니아 같은 썩은 동화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잡는 것.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어려움 뒤에 역사하시는, 고난의 길 뒤에 역사하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아련한 조각 같은 구름 같은 그 약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았을 때 그 작은 조각 구름을 큰 구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왕인가요? 누가 왕인가요? 인간의 왕과 나라는 결국 쇠퇴하지만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